안녕하세요, 솜솜입니다. 이번에는 작은 토트백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파이핑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. 파이핑을 앞뒤로 해주고 뒤집는 가방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만들면서 아마 수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옆판의 길이까지 이렇게 길어져야 하는데 틀렸네요.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겠어요. 길이만 길게 해서 네, 재단을 다 해왔습니다. 뒤집는 가방이기 때문에 뒤집힐 부분에 PR을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PR할 게 바닥판이랑 본판만 PR을 해주면 되겠네요. 디링 가죽도 살짝 PR을 해주겠습니다. PR할 부분을 체크를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목탈을 채웠고요. 아, 그 전에 여기에다가 보강을 해줄 걸 그랬네요. 자, 여기 보강제 붙여줬고요. 이번에 이렇게 두 겹을 이렇게 껴서 넣어줄 건데 여기 바느질을 한번 해줄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한쪽만 먼저 넣어서 여기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를 넣어서 이쪽에 또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바느질을 했고요. 이제 D링을 넣고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고요. 여기다가 좀 리벳을 달아줄 거예요. 가슴에 좀 주력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여기 바닥 몰드 쪽에 들어가는 게 예쁘더라고요. 이거는 좀 누르는 힘에 따라서 여기는 평평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래다가 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하게 완성. 이렇게 이 핸들로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따로 이거는 이제 단단한 가죽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작은 가방이니까 따로 보강은 하지 않고 전면 본딩을 해서 붙여주겠습니다. 1cm는 바느질이 안 되게 박아줄 거예요. 자, 핸들은 이렇게 엣지 코트까지 잘 칠했고요.
이제 말을 동안 파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내추럴 가죽으로 할 거고요. 파이핑 심지는 2mm짜리로 여기 표시했던 부분을 파이핑에도 표시를 해줍니다. 나중에 옆판을 붙일 때 참고를 할 수 있게. 가운데를 맞춰서 어? 나 여기 본딩 안 했네. 아, 자, 목탈을 이렇게 뚫어왔고요. 네, 바느질 다 해왔고요. 튀어나온 거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리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잘 됐는지. 좀 더 바짝 바느질을 하는 게 이쁠 것 같네요. 이게 너무 여기는 바느질을 다시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아요. 이쪽도 너무 틈이 많은데. 자, 다시 한번 바느질을 했는데 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한 90% 정도는 마음에 들거든요. 바짝 바느질이 되진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가죽 모양 잡을 때 좀 수정을 하고 반대쪽을 할 때는 그 수정 사항을 반영을 해서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. 여긴 두 번 했고 보강제를 잘라서 이쪽에 붙여주겠습니다. 본드가 마르는 동안 이 상단 띠를 얼마의 길이로 할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. 이걸 미리 안 한 이유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. 자, 안감에 들어갈 안주머니인데요. 지퍼로 마무리를 해줄 거고
살짝 스크래치를 내주고 자석으로 붙이는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모양새도 좀 안 좋고 여기가 이렇게 높이가 낮고 여기가 폭이 넓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이 거리는 유지하면서 가방의 모양을 해치지 않도록 어깨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. 안감을 먼저 이렇게 잘랐고요. 바느질을 해줄 건데 일단은 안주머니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어서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.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짧아서 여기를 바느질 한다 해도 여기가 지금 구멍이 나는 사태가 이걸 이렇게 띠에다가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감까지 띠에 연결을 해줄 건데 보니까 이 뚜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잘라줄게요. 안감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바느질을 했고 이 옆 한쪽만 여기 가죽을 피하를 해준 다음에 꿰매줄 거예요. 먼저 여기 테두리에다가 목탈을 다 쳐줄게요. 그리고 나서 안감과 결합을 할 거예요. 전체 본딩이 아니라 테두리 쪽만 본딩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바느질 중입니다. 네, 바느질이 끝났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잠금을 하는 방식이고요. 이음새를 말끔하게 감추기에는 엣지코트를 바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. 한 두 번 정도 발라주면 괜찮더라고요. 베이스코트 한 번, 그 다음에 엣지코트 두 번 얇게. 그래서 여기 안쪽은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여기를 안쪽에 마감을 해주고 상태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개고리를 가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.
빼먹지 말고